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채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수채화 물감에는 튜브형 물감과 블록형 물감이 있는데, 먼저 튜브형 물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튜브형 물감은 바로 짜서 쓸 수 있는 액체 물감이에요. 물감용 팔레트에 물감을 짜놓고 물감이 굳은 후에 사용을 합니다. 유성펜으로 색이름을 써주어야 색찾기가 쉬워요. 저는 물감을 많이 짜려고 팔레트 하단 여백을 활용했지만 보통 물감 바로 밑에 유성펜으로 색이름을 적는 경우가 많아요. 물감을 짜놓았을 때와 종이에 칠했을 때 색이 달라요. 그래서 발색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발색표를 만들어서 그냥 팔레트에 붙여놓고 쓰고 있어요. 따로 보관하면서 써도 되고 각자 편한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흰색 도자기 접시를 팔레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블록형 물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블록형 물감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고체 상태의 물감이에요. 블록형 물감은 이미 팔레트가 만들어져 있고 낱개 교체도 가능하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보테니컬 아트에서는 어떤 붓을 사용하는지 알아볼게요. 저는 화홍 345 수채화용 세필붓 246호 그리고 납작붓 3호를 주로 사용합니다. 세필붓은 채색을 할 때, 그리고 납작붓은 지울 때 사용해요. 여러분, 보테니컬 아트에 사용되는 붓과 일반 붓의 차이점이 발견이 되셨나요? 보테니컬 아트는 세밀하고 섬세한 표현이 많아서 붓이 짧고 가늘고 가벼워야 해요. 종이에는 황목, 중목, 세목이 있는데 보테니컬 아트에서는 세목을 주로 사용합니다. 황목은 질감이 거칠고 세목은 매끈해요. 중목은 황목과 세목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테니컬 아트에서는 코튼 100% 300g짜리 세목지를 사용해요. 수도 없이 색을 겹쳐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품질은 되어야 종이가 너무 많이 울거나 종이에 구멍이 나지 않을 거예요. 이 밖에 물통, 조색용 접시, 종이 타월, 컬러 테스트용 종이가 필요해요. 물통은 머그컵 크기의 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종이 타월은 사용하기 좋게 접어 놓아요. 조색용 접시는 흰색 도자기 재질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접시는 닦아도 색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테스트용 종이는 자르고 남은 보테니컬 아트용 종이를 잘라서 쓰면 됩니다. 오늘 수업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